이 시간에는 상속 재산 분할의 체크 포인트가 뭔지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그 다음에 법정 지분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분할하기 전에 뭘 유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절세가 된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러면 유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에 뭘 조심해야 될지, 뭘 유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일반적으로 보면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법정 지분대로 분할한다.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거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이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증서나 공정증서나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방식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재산을 어떻게 분배를 해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여기 내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언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률적 효력이 없다. 그러면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유언은 효력이 없는 유언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있으나 마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유언장이 없을 때는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죠. 협의해서 분할을 한다는 것은 상속인 전원 협의가, 여기서는 이제 전원 협의가 핵심이겠죠. 그리고 유의할 사항은 뭐냐 그러면 협의 분할을 할 때 이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 분할을 해야 좋겠지요. 그 다음에 유언장도 없고 협의 분할도 상속인들 사이에 잘 안 된다. 그렇게까지 되면 좀 곤란하겠죠. 왜 그러냐면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법대로 하자. 그러면 이제 법정 지분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법정 지분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상속 재산이 딱 하나밖에 없다. 법정 지분대로 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근데 상속 재산이 A상과 B상과 논밭, 임야, 이렇게 다 있다. 근데 법정 지분대로 다 상속인들 몽땅해서 법정 지분대로 한다. 이건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처분하기도 힘들고, 여간 어려운 일이 많죠. 그거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재산을 이렇게 상속 재산을 나눌 때 그러면 무엇을 유의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 유언장이라든지 협의분할이라든지 법정지문으로 갈 때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상속세 절세 방법이 되겠죠. 저도 최근에도 저한테 협의분할이라고 협의분할세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본인들 임의대로 그냥 나눠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상속세가 이렇게 매덕이 증거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랍니까? 아니면 제가 이 상속세가 절세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랍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상속공제를 최대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나눠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속공제는 최대로 하는 것이 이 절세 혜택에 도움이 되잖아요. 물론 상속이 개시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이제 한정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절세를 하려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10년, 20년부터 쭉 관리를 해야 절세가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딱 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상속 공제, 이거 최대로 하는 거, 이것이 절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 공제가 이 상속 재산을 잘못 나누면 상속 공제가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상속 공제가 잘 안 되는 거, 상속 공제가 아예 안 되게
상속 재산을 분배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검토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임의적으로 상속인들이 이렇게 상속 재산 분할하는 거 이거 유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을 나눌 때는 그럼 상속세를 누가 납부를 할 것인가? 상속세는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이 뭐 공통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이 상속세를 내줘도 증인세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 배우자 상속 공제가 5억부터 30억까지 되잖아요. 절세를 하려고 그러면 배우자가 상속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늘린 다음에 배우자는 연세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받았던 금액으로 상속세도 절세시키고 또 그 배우자가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해버리면 뭐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검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언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는 이거 여기서 이건 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 유리분 청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산을 배분을 해야지 실은 열 손가락 다섯 개 손가락밖에 없네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재산을 나눠줄 때는 또 특정 자녀에게 많이 주고 싶은 부모의 그 뭐 의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유류분 청구는 되지 않을 정도로 분배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싫다고 하나도 안 준다. 그렇게 되면 유류분 청구하면 다 그 자녀가 그 받아야 될 법정 지분의 반은 자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건 공식처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 특히 유류분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관점으로는 피상속인이 재산만 물려줄 게 아니라 피상속인이 평소 뭘 귀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평생 그 귀하게 여긴 그 가치도 좀 자녀들한테 승계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개별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유언장을 써서 자필 유언장을 써서 이렇게 이제 상속 부동산을 상속 등기를 하게 한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이걸 법원에서 이 유언장이 적법하냐 안 하냐 이걸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법성 여부를 검토를 하니까 이게 검증을 뭐 안 받고 그냥 뭐 하려고 그러면 자필 유언서보다도 확실하게 유언서가 작성되도록 뭐 공정증서를 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검토해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럴 때는 이제 좀 그 수수료가 좀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 나중에 상속인들 사이에 적법성 여부 이 검토를 할 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나 시비 뭐 이런 것이 개입 안 시키게 하려면 공정증세한 유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비용도 실제로 상속 재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을 할 때는 상속인들 사이 협의 분할을 할 때는 이제 증여세가 협의 분할을 하면서도 증여세 과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 식으로 협의 분할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 등기와 현금 보상 방법을 뭐 이게 체크한다. 이 부분은 뭔 말이냐 그러면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상속인들이 뭐 미국에도 살고 캐나다도 살고 유럽에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 등기를 법정 지분으로 한다고 그래서 N분의 1로 등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처분할 때 비거주자들이 국내 재산을 처분하려고 그러면
그 매도 증서, 매도 인감 발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그 협의 분할서에 상속인은 뭐 이렇게 그 네 사람이 있지만 뭐 등기 편의상 1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그 n분의 1로 분배한다 이런 것들을 협의분할서에 써놓으면 이때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안 하죠. 그런데 등기할 때는 1인으로 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팔아가지고 여러 사람 이렇게 나눈다 상속인들 사이에. 아 그렇게 되면 과세당국에서 상속 등기는 혼자 받기로 해놓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현금으로 나눠준다는 근거가 없는데 이거 증여 아니냐? 이건 뭐 반드시 과세당국에서 그렇게 검증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 등기는 국내 거주하나 해외 거주하나 상속인이 많으면 관리라든가 매도하기가 불편하니까 1인으로 등기를 하되 나중에 현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반드시 협의분할서에 그런 걸 작성을 해놓고 뭐 상속 등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상속 등기는 1인으로 해놓고 나중에 나눠준다. 그러면 뭐 과세당국에서는 증여세를 부담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공통사항과 기타사항,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실은 이런 부분들은 상속 증여세 업무, 뭐 제가 그만큼 상속 업무를 많이 하고 제가 그 뭐 혼자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상속 증여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특별히 유의하셔가지고 그 상속세나 증여세를 관리를 하면서 안 내도 될 세금을 안 내고 내야 될 세금만 내는 그런 그 경우가 돼야지 뭘 법을 잘못 알아가지고 세금을 추가로 내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린 것 개별 사항과 뭐 공통 사항 잘 그 협의분할이나 그 법정 뭐 지분으로 재산을 나누거나 연장을 작성할 때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속 증여에 대한 절세 대책은 세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연장을 써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뭐 협의분할은 체크 포인트였는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